배우 정성일이 아들 바보 면모를 보였다. 20일 매거진 데이즈드가 4월 호를 통해 배우 정성일의 화보컷과 인터뷰를 공개했다. 12페이지에 걸쳐 선보인 이번 화보는 더 글로리 속 차가움과 뜨거움을 오가던 그의 사뭇 다른 모습을 담았다. 정성일은 더 글로리 파트 2가 공개되기 전인 인터뷰 시점에 하도영이라는 인물이 이제껏 참아온 모든 것을 분출하게 된다.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 인생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한다. 하도영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보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. 꼭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냐고 하실지,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해 주실지 가늠이 안 된다. 며 시청자 반응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. 정성일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. 물론 공연은 계속해왔고 늘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기회는 제가 가진 능력과 노력을 웃도는 운이 있었다는 거죠. 사실 많은 이들이 끝없는 노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기회를 얻는 건 행운 같은 일. 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. 이어 요즘은 정말 모든 게다 행복한데 가장 행복한 건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거다. 웃음. 어느 날은 7살 난 아들이 유치원을 다녀와서 선생님들이 제 사인을 부탁했다고 사인이 뭐냐고 묻더라. 사인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 아들에게도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다. 라며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. 그는 이후 행보에 대해 지금은 신중한 상태다. 제안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조금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. 이 다음 행보가 저에게나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나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. 안 그래도 늘 회사분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.